저희가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과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준비한 물건들을 일단은 소개를 다 드렸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산 물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붓, 밀대, 그리고 수세미, 그리고 이쑤시개. 이쑤시개는 이렇게 이쑤시개로 만든 도구랑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 그죠? 알뜰 주걱 같은 것, 그리고 아까 잘라놨던 부직포, 면봉, 면봉도 하나 정도만, 그리고 치실, 이 낚싯줄이죠. 그리고 합판, 그리고 하드 막대로 만든 도구, 이 정도인데 일단 좀 꽤나 단순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많네요. 이 정도 이제 도구가 있는데 이걸로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다이소에서 나름 최저가로 준비한 요 도구들을 이용해서요. 한번 간단한 작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다이소에서 최저가로 준비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데 보시면 판치기. 이렇게 판을 널찍하게 친 다음에 그 부분을 원하는 형태로 잘라냈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코일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녀석 다리를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십자를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핀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세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다음 영상부터 이제 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 녀석을 만든 이유는 제가 보여드린 이런 도구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빡시게 준비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흙으로 기초적인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쉬세요.